띠는 알 거 아니야. 말을 해. 띠 정도는 얘기해도 돼. 이름만 얘기 안 하면 돼. 아, 양띠요. 생일이 몇 월 달이야? 저 3월 달. 양력이겠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아니요. 아버님,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되셨어? 너 몇 살 때? 저 중학교 1학년 때요. 엄마가 혼자 안 계시는데? 15년. 엄마 혼자 안 계시잖아. 그래서 아빠가 계신 걸로 보고 얘기를 한 거거든. 뭐가 궁금해서 왔어? 저는 그런 얘기 해도 나 니인지 몰라 누군지 몰라. 그냥 아빠 잘 계신 거랑 제 건강 같은 거. 아빠 잘 계신가? 49제라는 것까지는 해드린 것 같고 그 이상 뭐 천도제는 안 하신 것 같고. 실은 아까 너 들어올 때 뭐가 하나 살짝 보이긴 했었거든. 너야말로 아빠 꿈 같은 거 많이 꾸지 않아? 네. 아빠가 같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 네. 잘 계시는 건 아니겠지.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는 공간이 논하져야 되는데 너희 아빠는 논하지지 않은 것 같아. 너를 너무 귀하게 생각했나 보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 검은 게 이렇게 보인 게 그분인가 보다. 네가 그러면 15살 정도 때 돌아가신 거야? 갖고 있어 다. 근데 아버지가 병원 같지는 않고 좀 험하게 가셨네? 뭘로 가셨어? 의연 말기요. 근데 마지막에 고통이 너무 심했나 보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위연 말기인데 지저분하게 가셨지? 엄마는 지금 누구랑 사는 거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냥 제가 뭐냐 옆에서 도와주는 엄마 힘들 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안 친하니까? 네. 제가 많이 싫어해서 처음에는. 그게 있어. 사람이라는 게 말이다. 부부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궁합이라는 거 이런 거 보잖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라는 게 존재를 해. 하물며 친구 간에도 모든 게 궁합이라는 건 존재를 해. 어머니 아버지는 좀 궁합이 많이 안 맞으셨어. 너희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왜냐면 누가 아버님 돌아가신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님 좀 가부장적인 거, 옛날식 같은 거, 그렇게 연세가 뭐 살아계셨으면은 50대 초중반이셨을 거 아니야? 근데도 굉장히 이게 가부장적이라는 거 있지, 옛날 근성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뭐, 남자는 하늘, 아니면 여자는 뭐 땅, 이런 게 아마 굉장히 그런 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6, 7년 나이가 차이가 엄마, 아빠랑 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를 낳고 부부로서 사시긴 했어도 너희 어머니는 어머니들 굉장히 외로웠을 거야. 엄마 생일은 알아? 네. 언제? 12월 4일이요. 음력 양력? 양력이고 음력은 언제쯤 모르겠어.
너희 엄마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내가 강하다는 건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강하다는 게 아니라 팔자가 너무 세고 강해. 너희 아빠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내려도 돼.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너를 갖다 너무 늦게 낳으신 거잖아. 그치? 결혼은 하셨어도 늦게 낳으신, 늦게 보신 거지.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끼리 살다 보니까 2세들도 늦었던 거지. 너희 부모님들 연세 정도면 기본적으로 너보다 한 10년 정도는 빨라야겠지. 그치? 안 맞으니까는 계속 이렇게 좀 멀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너를 얻게 되고 사시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빠도 참 강하신 분인데 팔자가 세신 분인데 아빠가 엄마한테 치였다. 엄마가 남자가 힘이 세지 여자보다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는 게 있는 거야. 너도 보이지 않는 네 존재가 요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야 돼. 응? 뭐 여기서 자취하든 뭐 기숙사 있든 할 거 아니야 너. 그럼 머리도 길고 그러니까 학교 가려면 씻고 화장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담배 같은 거 냄새 나니까 옷에다가 담배 안, 냄새 안 나게 뭐 저기 향수라도 뿌려야 되고 할 일 많잖아. 그럼 일어날 시간이 알람 소리를 듣고도 어쩔 땐 빠딱 일어나지만 어쩔 땐 5분만 더 계속 5분만 더 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부랴부랴 나가는 거지 모자 쓰고. 그게 뭐냐면 네 마음속에 알람 소리를 듣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고 5분만 더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보이지 않는 직성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몸주 싸움 신싸움 그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신싸움에서 아버지가 지신 경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한 거고 아버지는 편치는 않으실 거야. 너 쫓아다니고 계시니까.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네가 폭식을 한단 말이야. 술도 나이도 20살밖에 안 먹었는데 맥주 같은 거 마셔? 마시다 보면 너도 모르게 폭식이 돼. 술도 음식도 안 먹을 땐 또 안 먹다가 먹을 때 폭식이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때문에 그래. 위암이셨으니까 얼마나 음식을 못 드셨겠어. 그치? 그 아버지가 떠나질 않고 네 주위에 맴돌고 있어. 너하고 같이 있어. 너한테 실린단 말이지. 그래서 어쩔 때는 아버지가 있나 하면서 섬찟도 하지만 아빠기 때문에 무섭진 않단 말이야. 그리고 너도 모르게 갑자기 엄마한테 향한 그 분노 같은 게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모진 소리는 안 하니? 착하게 엄마한테 말 착하게 해? 진짜? 대단하네. 근데 그럼 네가 분노로 엄마한테 화나는 걸 표출 안 할 뿐인데 엄마한테 굉장히 섭섭하고 화날 때가 있어. 너도 모르게. 그건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나는 거야 엄마한테. 왜? 아빠도 엄마한테 잘한 거 없지만 엄마 역시도 아빠한테 잘한 게 없고 그리고 아빠는 지금 쓸쓸하게 영가가 돼서 딸 쫓아다니고 있는데 엄마는 어찌됐든 다른 사람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지. 사람이나 귀신이나 똑같아. 거기에다가 아빠가 위암으로 전전긍긍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못 먹었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가끔 아빠가 오시고 그러면은 너도 모르게 막 안 먹던 것도 먹게 되고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뭐 고기 같은 거 뭐 회 같은 막 이런 거 네가 안 먹던 것도 막 먹게 돼. 그때는 인지를 하라고 아빠가 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죽은 자는 분명히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줘야 돼. 근데 왜 아빠가 너 쫓아다닐까? 말 그대로 천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당신 스스로 젊은 나이에 못된 병, 이름 있는 병 얻어서 가셨기 때문에 억울함도 있고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너기 때문에 너를 갖다가 이렇게 놔두고 못 잊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고. 알겠어? 어머니한테 꼭 그래. 엄마를 위하기도 하고 너를 위하기도 한 거야. 이유는 하나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를 낳아준 아빠야. 그래도 아빠는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건 여기는 구천이야. 아빠한테는
부천을 떠도는 거예요. 안 좋은 곳에서 떠돌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다음 세상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 세상 가시는 천도제좀 엄마한테 해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야 너도 폭식 같은 거안 하고 그래서 예쁜 아가씨로 너도 계속 갈수 있을 거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가 원하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계시잖아. 그 사람하고 어찌됐든 잘 살고 싶으시면은 아버지를 보내드리라고 그래. 너도 모르게 가끔 이렇게 학교 생활 하잖아. 요즘에 대학생 됐으니까 너도 모르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막 뭐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걔네들한테도 화가 나고 뭔가 모르게 그 표현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게 여기서 차오르는 게 있거든. 그런 게 아빠가 계셔서 아빠가 네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아빠가 여기는 못 들어와. 너한테 저기 나가면 또 아빠가 쫓아다니겠지. 그치만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 신이 계신 자리라 아빠는 귀신이기 때문에 혼나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살짝 문 앞에서만 봤는데 아무튼 아빠는 힘들고 안 좋으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엄마한테 아빠 천도 좀 하시라고 그러고 엄마도 삼재야. 엄마도 삼재. 엄마는 근데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 너도 같은 여자로서 엄마 편을 들어주고 엄마를 많이 챙겨줘.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알겠어? 엄마인들 처음에 아빠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니? 그렇잖아. 어찌됐든 만나서 오명도 엄마도 썼잖아. 남편이 가셨으니까 먼저 젊은 나이에. 5년 전에 그러셨으면 지금 엄마 나이로는 엄마는 40대 후반에 남편이 가신 거고 어제는 아빠는 50대 초반에 가신 거니까 그게 인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너희 집안이 왜 그런 아빠가 그런 걸 화를 당했느냐 그거를 먼저 묻는다면은 너희 할아버지 산소, 증조 산소, 할아버지 산소는 있는데 증조부 산소.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냥 아빠의 할아버지는 알잖아. 그 위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아빠한테는 증조겠지만 너한테는 고조벌이 되겠지. 그 산소가 없어졌다고 하죠. 개발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뭐 군사 작전 때문에 그런지 뭔지. 너 강원도 뭐 저기 그쪽과 저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없어진 그 탈이, 그러니까 산소 탈이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해. 산소 탈인지 산의 벌전인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 집안 남자들이 한 5년 전부터 아버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자꾸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 남자들이 집안에 가만 봐봐. 아빠 형제가 아빠도 그럼 고향이 그쪽이셔? 네, 토박이세요. 삼척 토박이셔? 네. 그러니까 토박이면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위에 때부터 계속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신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니네 집이 모르겠는데 삼척에도 껌 좀 씹을 거야. 그래도 못 사는 축은 아니란 말이지. 그게 뭐냐면 대대로 그냥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데인데 중간에 산소가 잘못됐어. 아마 집안에서 뭐 그 산을 갖다가 매매를 해서 그 산소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뭐 그쪽은 또 군, 삼척 그런 쪽에 이제 군부대도 많으니까 그런 군관 뭐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진 건지 아니면 뭐 도로가 나서 없어진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유실됐다고 그래. 그럼 벌전이 어디로 가냐면 그 후손들한테 가는 거야. 알겠어? 그걸로 인해서 너희 할아버지도 일찍 뭐 다치셨을 거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산에서 벌이 내려올 때는 그 집안의 장남들, 장손들, 특히 남자들을 명을 빨리 좀 다뤄. 사고로 가신다든가 아니면 이름 있는 병을 얻어서 가신다든가 그런 게 많고 일단 아버지는 그렇게 대신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신 거니까 아버지는 엄마한테 꼭 어디 절에 가서 아니면 삼촌 같은 이런 무속집에 가서 꼭 천도 좀 하시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너는 아까 얘기했잖아. 아빠가 안 계셔야 돼 너한테. 너 성격은 불같아. 니네 아빠 똑 닮았다고 너 얘기 안 들어? 들어요. 넌 그리고 원래 아들로 줬어. 근데 딸로 바뀌었어. 그 이유가 그 산의 벌전 때문에 네가 아들을, 그러니까 너네 집은 내 아들을 갖다가 일부러 안 주신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산의 벌이나 산소의 탈이 생기면은 그 집안의 남자들을 치거든.
근데 너 아들로 나오고 이렇게 네가 딸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마인드나 모든 근성이나 이런 건 네가 남자란 말이야. 근데 몸에만 네가 달고 나온 게 여자 걸 달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저것도 달리고 싶고 저기도 올라가고 싶고 저기도 뛰고 싶은데 너는 여자라는 거. 싫든 좋든 그래서 그런지 너가 여자들 한 달에 그거 이제 너도 하고 있잖아. 한 달에 한 번씩 마법 걸리는 거. 마법이나 걸려? 묻는 거야 삼촌이. 잘 안 될 거야. 딱 안 맞을 거야 너는. 얘기했잖아. 남자가 여자 걸 달고 나온 격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여자친구 애들보다도 남자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더 편안해. 그리고 아예 걔네들한테 뭐 저기 뭐야 고민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담도 네가 그런 것도 해줄 정도로 네가 남자애들끼리 잘 어울린단 말이야. 네가 여자애들보다. 혹여라도 그러면 여자애들 중에 좀 친한 애들은 매도 안 되겠지만 걔네들도 너처럼 이렇게 아가씨인데도 남선적인 게 이게 좀 강한 애들, 얘기가 되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네가 토킹이 되고. 이게 부모 아버님 천도도 해드리고 그건 그러니까 이제 꽃다운 나이 20살밖에 안 된 내가 삼촌이 너한테 해줄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니네 엄마한테 어디 가서 그냥 용군 TV 이거 하다가 가봤더니 그 박수무당 삼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처 어디 가서라도 물어보고 아빠 좀 먼저 천도 좀 하시고 어찌됐든 집안은 안 바뀌잖아. 너희 아빠 성씨 뭐 그쪽이면 뭐 그 집안 내력이 강한 집안이니까 어쨌든 그 버릇 풀고 사시라고 해. 그리고 얘기했잖아. 네 안에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공부도 안 돼. 알아? 그냥 노는 쪽, 그냥 무기력하고 밖에 나갈 때보다도 너는 네 혼자 있는 무기력하게 있는 시간이 더 좋거든, 더 많거든. 가장 급한 거는 네 스스로도 좀 밝은 옷 입고 요새 얼마나 좋아. 벚꽃도 많이 피고 놀러도 좀 다니고 은둔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안에 집안에 네 스스로 좀 좋게 기운을 만들고 소금 같은 거 그런 거 없겠다. 이따 집에 가면서 수포에 들려서 굵은 소금 한 봉지만 사갖고 집에 가. 그래서 손잡이 달린 냄비 오피스텔이 원룸이야 뭐야? 오피스텔이요. 그래도 취사 기능 다 있잖아. 네. 손잡이 달린 냄비 라면 끓여 먹기 좋은 냄비 있지. 거기다가 소금을 한 덩 넣고 그 소금물을 펄펄 끓여. 펄펄 끓여서 그 소금 기운 좀 네 방 온갖 화장실이랑 다 둘러내. 그게 안 좋은 기운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거든. 그것만 해도 너희 집안이 공기가 굉장히 맑아져. 기운 자체가. 아빠는 좋은 데 가시게끔 해드린 게 급선무고. 그리고 그런 아빠의 손길이 없어야 돼. 아빠도 좋은 아빠를 위해서라도 아빠는 천도가 돼야 돼. 그냥 아빠는 너를 너무 이쁘고 사랑했나 보다. 형제가 너 하나야? 네. 외동이야 너? 네. 너를 놔두고 니네 아빠가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엄마보다도 아빠한테 해달라는 건 니가 아빠가 다 해줬지. 어렸을 때. 그치? 네. 니가 딱 하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딸을 갖다가 못 두고 못 떠나시는 거야. 그래서 가끔 니가 아빠가 있다는 걸 너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산소 썼니? 네. 산소 썼어 아빠? 화장했어? 네. 그냥 수목장? 그냥 뿌려드렸어요. 그냥 바다에? 네. 왜 집안에 선산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어? 모르겠어요. 뭐 어른들의 일이니까. 저는 어려서 잘 몰라서. 산소라도 있었으면 거기 산소라도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가고 그럴 텐데. 뿌린 데 가서 소주 한 병씩 사갖고 가. 가고 있어요. 응? 어디 삼척이야? 네. 삼척 앞바다야? 망상의 수욕장이야? 아니 망상에서 조금 더 들어가. 맹방 쪽이. 맹방 쪽? 네. 맹방 쪽이면 저긴가? 거기 남근성 많이 있는 해신당 쪽인가? 아니요 그쪽 말고. 알겠다. 그러니까 언제고 이렇게 집에 뭐 한 달에 아니야 1년에 한두 번은 갈 거 아니야? 네.
그럴 때꼭 가서 엄마한테 꼭그 얘기해줘. 아빠 천도 시키라고. 그래야 엄마도 편안하고 너도 편안해. 그리고 이왕 그니까 이쪽 너 그 강원도에서 이쪽 경기도 쪽으로 올라와서 학교 이쪽으로 온 거잖아. 집이 싫잖아. 엄마도 싫고 떠나오고 싶어서 온 거잖아. 가장 큰 거는 혼자 살아보니 어떠냐? 힘들어요. 뭐가? 외로운 게 힘들지? 외롭고 그냥 엄마 손길이 그립지. 그립지. 또 싫은데 싫어서 왔는데. 응. 너 삼촌이 아까 이 카메라 돌기 전에 뭐라 그랬어? 언제 때려칠 거냐고 내가 그 얘기했지. 그래서 네가 못할 거라는 거야. 엄마 미워하지 마. 안 미워해요. 그리고 네가 채워줄 수 없는 게 엄마의 옆자리야. 응? 그것도 인정하고. 너 이제 지금 졸린덕증 나왔지? 어른이야 이제. 20살이면 엄마가 왜 지금 뭐야 연령은 세워줘야 돼? 니네 엄마한테? 아빠는 잊지 말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야? 엄마의 삶도 존중해주라고. 엄마도 여자고 너도 네가 여자니까 더 잘 알잖아 엄마의 그런 거. 그치? 여기서 참고 견디면서 공부 계속 해라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와. 그 말이 즉 네가 아닌 길을 가고 있어. 지금 전공이 네가 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살아보자 혼자 나가서 살아보자 이 마음에 네가 선택한 것 같은데 삼촌은 권하고 싶지 않고 뭐 이왕 학비고 낸 거 일단 뭐 다닐 때까지 다녀보고 그냥 내년에 역시 시험 한번 다시 봐서 집 근처 엄마 근처에서 다니라고 하고 싶다. 왜냐면 너희 엄마도 외로운데 너도 왜 그 너까지 굳이 외롭게 살아. 세상이 이제 오매불망 핏줄은 네 엄마하고 너하고 저 단둘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편하고 그게 맞는 길이야. 한번 밖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힘든 건 이제 느꼈잖아. 이제 그럼 다시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정말 네한테 맞는 공부고 네가 원했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삼촌이 다시 갈아타라는 거야. 알겠어? 전공이 뭐냐? 스포츠 지도요. 뭘로 지도할 거야? 태권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그쪽에도 있을 거 아니야? 니네 그 강원도 쪽에도 그런 과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떨어져 있지 말고 괜히 외롭게 살지 말고 알았지? 엄마한테 꼭 아빠 천도 하시라 그래. 그래야 너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다. 알았지? 네. 그리고 잊지 말아. 아빠가 계신 게 좋은 게 아니야. 너도 안 좋고 분명히 공간이 나눠져야 돼. 알겠니? 그런 말도 있잖아. 아빠는 네가 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목숨 같은 딸이기 때문에 너를 한번 이렇게 만지면은 네한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귀신의 손은 가시 손이라는 말이 있어. 가시가 박혀 있단 말이야. 그냥 나 만지면 따갑고 아프지. 그래서 얼른 천도가 돼야 돼 아빠도. 에휴 등치는 산만한 게 쳐올고 있으니까 짠하대. 가자!